2018년 새해를 맞아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조건이 달라졌다는데요. 네, 2018년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을 잠시 살펴보면요. 일단은 대상은 좁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부가 합산해서 6천만 원 기준이 없어지고요. 생애 최초 주택이었을 경우에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통일돼서 좁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율은 상당히 우대금리가 높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가 0.2%포인트에서 0.55%포인트로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은 줄었지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이번 이자율 조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 내가 전세금이 1억이었으면 7천만 원까지가 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상당히 우대금리를 적용을 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0.7% 우대금리를 적용했다면 이번에는 1.1% 우대금리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자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효과가 났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신혼부부 하우스, 다음 공간은 어디일까요? 다음은 주방 공간을 네. 보겠습니다. 주방은 또 이제 따로 방처럼 만들어 두셨어요. 공간을 새로 네. 만드신 건가 봐요. 보통 이렇게 작은 평수 아파트에는 네. 주방에 이렇게 문이 달린 경우가 없어요. 없는데요. 기존에는 여기 벽이 없었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주방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네. 그 집을 디자인할 때 이제 아내의 첫 번째 그런 요청 사항이 고양이의 털이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하. 그리고 주방에 있는 그 요리할 때 나는 냄새가 밖에 빠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컸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이닝을 네. 저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 보통은 주방과 이제 거실을 이제 터놓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막고 나니까 집이 좁아질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이렇게 아까 소재를 이제 가게 벽을 열어서 이제 거실이 이렇게 크게 쓰는 느낌으로 자, 지금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주방이 짠 나오는데요. 이렇게 문으로 사용하신 소재도 굉장히 고가 제품인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는 네. 이 나무들이 다 너무 그러면 비싸서 자재비가 네.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지금 나무는 저희가 이제 원목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는 항상 수축 팽창이 있어서 나중에 문을 만들고 났을 때 이게 뒤틀림이 있어서 문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과 이렇게 뒤틀림이 있는 곳들은 다 고가의 자재를 사용을 했고요. 이 나무는 그 제곱미터당